강용 씨에게 쏟아진 그 의혹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명절 선물로 들어온 뭐 햄 통조림을 강아지 배변 봉투에 담아서 직원들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전직 직원들의 폭로가 있었거든요. 이겁니다.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옹호론도 어제 나왔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. 직원들한테 이 배송 가방이 찢어져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배변 봉투가 아니라 상자에 담아서 줬다라는 전 직원의 그런 옹호 글도 올라왔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도 강영호 씨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그거는 사실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밌는 일이었었어요. 이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는 대부분 명절 때 차 세트나 꿀을 선물해줬어요. 근데 직원분들이 대부분 자취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쭤봤고 스팸 좋아하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스팸 선물 세트를 사야지라고 스팸 선물 세트를 샀는데 우리가 발주 실수를 한 거예요.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네모난 박스에 예쁘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스팸 세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파는 묶음 그 6개, 4개짜리 묶음 스팸이 온 거예요. 근데 그 스팸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. 그래서 와 이거 뭐지? 왜 이렇게 잘못됐지? 이 발주 잘못됐구나 싶어서 보통 그게 명절은 배송이 좀 늦잖아요. 이게 반품을 하기도 힘들고 다시 재주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미안하다 이게 발주 실수가 됐다. 여러분들 이거 나눠 가져가셔라 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때 20대 남자 직원분들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양쪽에 가고 집에 가는 분들도 계셨고요. 무거워서 몇 번 나눠서 가져가셨던 분도 계셨고요. 나 그냥 한 개 가져갈래 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. 근데 제가 뭐 줄을 세워가지고 배변봉투에다가 그 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나눠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남아서 저도 가져갔던 걸로 기억나요. 근데 그게 뭐 어떤 봉투를 써서 그렇게 자신들끼리 나눠서 이렇게 줬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게 배변 봉투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보듬에서 쓰는 우리 네, 보듬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예, 지금 이 스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발주 실수로 묶음 세트가 와서 그거를 낱개로 직원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했을 뿐이지 이게 뭐 그런 지금 폭로대로 뭔가 직원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강영호 씨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나왔던 또 논란 중에 이게 있습니다. 개를 강아지를 굶겨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죠. 여기에 대해서도 강영호 씨가 해명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금 당장 이게 우리 모든 수업의 저 준비물이 있는데요. 그 배고픈 강아지라고 표현을 해요. 배고픈 강아지를 데리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.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그 뭐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 간식이나 사료를 주는 건데 이게 많은 보호자님들이 걔한테 지나친 음식을 줄 때가 많아요. 지나치게 많은 음식과 또 자주 줘서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는 강아지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은 갖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욕구도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은 저녁도 주지 말고 아침도 주지 말고 오세요라는 말이 지금까지 충분히 주는 걸 좋아했던 보호자님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충격일 수 있지만 허기져야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. 요 며칠 사이 동안 이 강영욱 씨 전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지금 만 사흘 만에 강영욱 씨의 입장이 조금 전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. 저희가 거의 생중계로 이렇게 전달해드렸고요. 저희도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 씨의 입장이 올라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주제는 여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